안녕하세요. 올해 주가 반토막 난 CGV가 실적을 타고 반등 기지개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CJ CGV 주가가 5,100원, 5,200원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때 주가가 8만원, 9만원 하던 주식입니다. 거의 2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면 맞고, 물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뒤로 이제 밀려났던 거죠. 지금은요. 여전히 OTT,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가 강세다라고 얘기하고 영화관으로 사람이 몰려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추석 이후부터 사람들을 대거 내보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실직 상태로 이제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산으로, 들로, 트레킹할로 이제 밖으로 많이 다니겠죠.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대형 스크린 관에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볼수 있는 액션 영화, 마블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2014년에 그 뭡니까? 그 최민식이 나왔던 인수신 영화. 올해 12월 달에 이제 노량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량 영화 앞에서 이제 울컥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하고 빗대 가지고 궁지에 몰려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마지막 싸움, 근본일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그 영화 앞에서 하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멍 때리면서 멍하게 시간 때우고 울고 웃고 분노하면서 이제 내 답답한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게 영화관 대형 스크린 앞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실적이 2024년에는 분명히 나아지죠. 지금 뭐 2023년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된다? 뭐 이제 한 308억 정도로 본답니다. 대인증권에서. 이거는 18년 3, 4분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2024년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 거다? 1,400억. 지금 시총이 한 6천억 정도 되잖아요. 6천억에 1,400억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무려 이제 시총 대비해서 23%가 1년에 벌어들여진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25년에는요. 26년에는요. 지금 이 속도로라고 하면 시총이 현재 주가 5천원대인 6천억으로 안 되는 거죠. 최소 두세 배는 그냥 갈 거다라는 겁니다. 두배 가면요. 두배 가도 1조 2천억이다라고 하는데도 영업이익이 만약에 1,400억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00억에 뭐야 시총이 지금보다 주가가 두 배가 돼가지고 1조 2천억이 되면 그래도 영업이익이 11%입니다. 11%. 믿기 어려운 숫자인 거죠. 그 말인즉슨 뭐다? 앞으로 CJ CGV 주가가 현재 5천원대가 만원 되고 15,000 되는 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관심 가지고 사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움직여보자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아닐 것 같다. 뭐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빚내지 말고요. 여윳 돈을 가지고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빚을 볼 거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건 뭐다?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댓글에는 뭐라고 돼 있냐? OTT가 대세다. 뭐 이런 얘기들. 주주는 유상증자 등으로 손해가 막심하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뭐 증권사도 뭐 2만 원에 물렸으니까 말도 안 거죠. 증권사들도 앞으로 자기들이 빠져나오려면 어쩔 수 없이 주가를 띄우게끔 온갖 앞잡이들 내세워가지고 뭔가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권사는 애들이 최근의 현실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주주들은요. 기존에 몇년 전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무지하게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점점 더 상황은 더안 좋아지고 점점 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대형 스크린 앞으로 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겠습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도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그 위로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큰 스크린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뭡니까? 극장이 망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극장은 흥하다라는 거죠. 물론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고 봐야죠.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가격이 무려 20분의 1 토막이 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다리고 두고 보고 하면 어떻게 된다? 가격 회복한다. 가히 말씀드리건데 CJ, CGV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2029년 이제 후계자 승계할 때쯤 되면 주가 10만 원도 갈수 있다라는 거죠. 후계자 승계하고 난 이후에. 뭐 그때까지 억누르겠죠. 주가 많이 안 올리겠죠. 근데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주가는 눌러도 눌러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다려보자고요. 지금 말고 2024년 1월, 2월 이때쯤 돼서 CGV 주가가 얼마 정도 돼 있을까? 그냥 혼자 추정해 보는 겁니다. 뭐 돼도 만원 이상은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점점 더 두고 보고 지켜보고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CJ, CGV, 롯데손해보험,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CJ, CGV 계속 사보고 있고 뭐 롯데관광개발, 롯데손해보험, SK, 제비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동서, KTNG 이런 주식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식들입니다.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좀 멀리 내다볼 생각입니다. 당장 말고요. 길게 내다보고 하나씩 둘씩 사모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뭐 나름 그래도 든든한 뒷배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말고 제 가족들, 제 부부가 노년에 그 이제 우량 주식에 기대서 살아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앞으로 몇달 안에 내년 안에 큰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없다라는 거죠. 길게 내다보고 좀더 두고 볼 작정이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마음먹어 보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 멀리 내다보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개미들이 대주주나 기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인내심,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오래 버틸 줄 아는 자세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돈에서 나오는 거죠. 빚낸 돈도 아니고 내 돈, 내가 모은 돈, 나의 여윳 돈을 가지고 할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오래오래 잘 기다려볼 작정입니다. CJ, CGV가 10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될지 안 될지 두고 보자고요. 기다리면 뭐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한 10년 기다린다고 생각하죠. 안 되면 20년 기다리고요. 뭐 그러다 보면 안 되면 뭐 배당 받으면서 여유 부리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